ATP 안에는 여러 가지 그 특화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모바일 융합 센터는 모바일 기기에 대한 특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가전기기와 모바일 기기가 융합되어가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특화된 기업 지원을 하는 그런 모바일 센터가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모바일 센터에서는 기술 지원은 물론이고요. 네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CS 센터, CS 쇼와 같은 네네.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요. 네네. 또 다른 부스를 보셨겠지만 네네. 저희 부스가 좀 특별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주목을 많이 끌게 네네. 그리고 참관자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우리만의 특이한 방식으로 네네.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죠. 네네. 그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CS 참관하실 때 다르게 참관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차별화된 점이 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전람회를 한다 그러면 기업이든 기관이든 네네. 이런 기관이 존재한다, 이런 기업이 존재한다 하는 존재감을 빨리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랄까 메인 업무가 뭔지, 사업이 뭔지 이런 게 먼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홍보하는 건 달리 어떤 식으로든 존재한다는 존재감을 빨리 알리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나 기관의 핵심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특화를 시키고 이번에도 그런 방향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오늘이 CS 전시회 3일째인데요. 예. 나름대로 여기 나온 기업들, 예. 기관 입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예. 기본적으로, 대구 TP에서 지금 추구하는 전략은, 예. 국내에 머물지 말고, 예. 해외로 나가자. 예. 그래서 세계적인 기관으로 가자. 예. 이게 제일 차 목표고요. 예. 그 다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예. 기업 지원도 같이 해서 네. 기업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네.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네. 또 밀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